잠깐만. 와, 이렇게 접히는구나. 버튼을 누르면 이게 돼? 합력 있게 있네, 여기. 야, 뭔가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이거 탈 수 있는 거 맞죠? 너 그리고 머리가 지금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거 보이냐? 연서가 이거 3년은 좀 아니다. 차고 나면 다리부터 아작나겠다, 야. 정형외과 협회에서 나오셨어요. 이게 모델 X인데 너 이거 새로 신차로 뽑은 거야? 어제 나왔어요. 아니 근데 왜 사서 똑같아 보이는데? 출고받기 일주일 전까지 고민하다가 손님이 시승해보라고 해서 타봤거든? 너무 좋아졌어. 모델 X 현석이랑 같이 희생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이 바뀌었네, 신형이. 왜 이렇게 바뀐 거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아직은 불편해. 개방감이라고 해야 되나? 시원시원해 타니까. 지금 타고 있는 거는 롱레인지 버전. 요거는 가격이 좀 애매해. 2021년도 초기에 진짜 싸게 계약한 사람들은 1억 2500이고 1억 2500에 산 사람이 있고 플레드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 제로백 2.6초짜리 1018마력짜리가 있는데 람보 레보엘트랑 0.1초 차이 나. 플레드를 살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다가 플레드는 6인승만 나와. 6인승이 뒷자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진 않아. 2000년도에 이미 단종을 시켰어 얘가. 그래서 얘는 거의 3년 만에 다시 나온 거야. 약간 좀 모델 X 애매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 지금 타보면 어때? 최근에 네가 유튜브 올린 거 뭐 쇼츠인가 뭐 보니까 쓰레기라고. 역시 테슬라는 뭐 하자는 여전해. 특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쓰레기잖아. 내가 이거를 트위터에 올렸는데 누가 퍼갔어. 트위터로 나보고 주작이다 막 이러는 거야. 아, 내가 주작을 해서 남는 게 없어요. 손님 차고 이미 그 뜯는데 6시간을 난 허비했기 때문에 변명 안 했는데 주작이라고 생각 안 해 아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사는 이유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자. 다뤄봅시다. 모델 X 보니까 이 시야가 위에까지 창문이 하나로 연결돼 있는데 이게 사실 기술이 뭐 이게 별거 아니거든. 이거 정수리에 하늘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와 진짜 피부가 이거 모자 쓰고 타야 되네. 아, 모자 쓰고 타도 안 돼. 결국 사람은 계속 닿게 돼 있어. 근데 얘네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한 거가 느껴져. 틴팅할 때 이거 다 탈거하고 하거든. 와, 에이필러가 이만해. 아니 에이필러가 여기까지 있어. 조립도 잘 못한 애들이 뜯기도 힘들고 조립하고 진짜 힘들거든. 우리가 해도 이거 미국 애들이 하려면 분명 A급 작업자가 이거 붙어야 돼. 이거 진짜 짜증나고 얘네들이 일단 정비성이 좀 딸리는 거. 분해 조립하는 것도 사실 허접하면서 테슬라는 AS를 고려하지 않고 만드는 거 같아. 자기네들도 분명히 힘들 걸 안다? 일단 가고 그다음에 알아서 인스톨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테슬라 애들은 그 주변의 카메라로 주변 차들 이렇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네요. 이거 되게 정확하고 대신에 그게 없어졌다. 대박인 뭔 줄 알아? 주차 센서라고 그러잖아. 거리 재고 이런 거 그거 없어졌어 이제. 아, 주차 센서가 필요 없이 카메라로 벽이나 다 인식을 해가지고 주차를 그냥 용이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구나. 일단은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다. 근데 불편한 점은 요거 깜빡이. 유턴할 때 좀만 불편할 것 같은데. 유턴이랑 주차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고. 요런 핸들을 쓰는 차들은 하이퍼카들 많이 쓰거든 이런 거. 벤츠에서 나온 하이퍼카 프로젝트 1이라는 차도 핸들 이렇게 생겼어. 그거는 왜 가능하냐면 하이퍼카나 진짜 슈퍼 고성능의 레이스카들은 핸들 타각을 조금만 해도 되게 예민하게 꺾인단 말이야. 그런 차들은 이렇게 핸들 만드는 게 맞는데 이런 일반 차들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유턴한다는 거 이런 데 좀 힘들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 이건 조금 동의가 안 돼. 발레 파킹하거나 이제 이런 업에 계신 분들은 좀 힘들다. 모델 X 타고 오다 보니까 아직 요천이나 이런 데를 안 지나가봤지만 일상 주행에서 약간 회생제동이 좀 많이 느껴져가지고 그게 좀 불편하고 좀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느낌 있잖아. 맞아. 회생제동 지금 그냥 켜놓은 상태인 거지. 옛날에 형 모델 3 사서 타봤잖아. 초기 버전은 3단계로 해서 거의 끌 수 있었잖아. 지금은 이제 그 기능 자체를 아예 없애놔서 원페달로 해서 회생제동을 얘네가 설정해놓은 그 값이 있잖아. 네? 고정값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면서 느꼈던 거는 예전에 모델 Y나 모델 3에서 느꼈던 서스펜션이 굉장한 불쾌한 느낌 그거는 좀 없는 것 같아. 모델 X는 확실히 승차감이 좀 좋은 것 같고 에어서스 들어가 있고 나름 뭐 세팅값도 잘 잡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뭔가 가다가 탁 멈추고 가다가 탁 멈추고 이런 느낌이어서 승차감이 좋다라고 하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 에어서스펜션 들어가서 서스펜션에서 노면 걸러주고 이런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모델 Y랑 모델 3가 너무 승차감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델 3는 또 이제 내 와이프가 롱레인지를 한 2년 탔으니까 얘는 상당히 괜찮다. 근데 이 회생제동에서 멈추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승차감을 확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 반감이 좀 되지.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 모델 Y나 모델 3처럼 5천짜리 차가 아니고 6천짜리 차가 아니잖아. 얘가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걸 없앤 데는 분명히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 배터리 오래가게 만들려고. 맞아 그거야. 증명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처럼 급정거나 이런 것들은 차주가 알아서 조금 네가 발컨을 좀 연습해라 이런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약간 강압적이야 얘네들이. 3단계 4단계까지 있거든. 입맛대로 막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그냥 갑자기 뭐 없어. 근데 또 타는 사람들이 있죠. 알았어 노력할게. 확실히 모델 Y3보다는 서스펜션이 놓으면 잘 걸려주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1억 한 4천짜리 승차감 좋은 다른 차들 있잖아. S7이나 S5 이런 차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얘가 더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네. 에어서스가 없는 차도 개인적으로는 X5가 난 더 좋다고 느껴져. 타고 있는 레인지로버 오토바이그래피랑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레인지로버가 편하고 그렇게까지 노면을 되게 잘 거슬러주진 않는구나. 전보다 좀 딱딱해졌고
같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전에 X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 아 여기 나가보니까 확실하게 알겠어. 그렇게 좋지 않네 모델 X도. 이 길을 내가 수천 번을 지나와서 내가 알거든. 테슬라는 다른 차랑 비교하는 게 아니야. 테슬라끼리만 비교하는 거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아 이게 승차감이 좋다 이러면 아 3랑 Y보다 좋다지 다른 차랑 비교한 게 아니야. 굉장히 희한한 논리인 것 같긴 한데 거짓말은 아니니까. 승차감은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면 딱 될 것 같아. 모델 Y랑 3보다는 압도적으로 좋지만 동급대에 있는 다른 독일 3사에 있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그런 세단이라든가 SUV에 비해서는 안 좋다. 이 차의 장점은 뭐야? 테슬라 자율주행이 좋은 건 나도 알아. 그거 빼고 일단 가속도 실제 시내에서 이렇게까지 빠를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이런 경험을 살 수 있다는 건 경쟁 모델에서 일단 없어. 대체제가 없다는 거야. 결국 우르스보다 훨씬 빨라. 또 비싼 차들은 빨라. 빠름으로 인해서 생긴 애기미의 감성이라던가 부적으로 있지만 결국은 빠른 차가 좋다고 그런 게 얘는 일단 그걸 충족시켜줘. 4-5억짜리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거를 1억대에서 느낄 수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모델3의 장점을 높게 평가하는 현석이한테 물었는데요. 이 차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가격대에서 낼 수 없는 제로백이죠. 이 차의 제로백은 2.6초인데요. 5억, 6억대 슈퍼카들도 이 정도 제로백을 내는 차는 거의 없거든요. 이번에 SF90XX나 아벤타도르 후속으로 나온 레벨트 정도가 이 정도의 가속력을 낼 수 있는데 이 차들은 8, 9억대란 말이죠. 이 차들은 뭐 내연기관하고 하이브리드를 얹은 차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100% 전기차기 때문에 이런 가속력을 낼 수 있고 테슬라가 이쪽이 좀 특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문 있잖아. 팔콘 윙도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거든. 이렇게 열리는 차가 SUV 중에 있느냐. 근데 뒤에 갇혀서 이거 불나면 죽잖아. 그러니까 내 질문에 답만 해줘. 있느냐. 없지. 오케이. 팔콘도어. 팔콘도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설명을 할게. 그리고 또 하나.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이제 내가 좋은 건 알아. 한국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좋더라. 일반적으로 요즘 전기차들이 나와서 OTA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뭘 한다고 하지만 모듈을 조금 더 확장해놓은 옛날 겜보이 정도야. 근데 얘는 진짜 빠른 컴퓨터가 이 안에 내장돼 있어. 그게 일단은 또 하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두 가지가 나는 대체할 게 없어서 그리고 제로백이 엄청 빠르고 뒤에 문이 위로 열리는 차가 없어서 나는 그게 그냥 좋아 너무. 너가 어떤 포인트로 이 차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이해가 됐고 두 번째는 고성능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테슬라는 고성능 컴퓨터를 탑재해가지고 유저들이 편안하게 넷플릭스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카메라로 찍은 그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테슬라가 이런 점도 좀 장점인 것 같고 최근에 테크 관련된 회사에서 엑시탄 분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이분이 완전 기술충이고 엄청 기술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 자기도 테슬라 되게 관심이 많은데 죽을까 못하겠대. 나인원 한남에서 실제 예전 유촌 대표 변호사가 아, 돌아가셨잖아. 큰 사건 있었었잖아. 그때도 이게 탈출이 안 돼서 그랬었거든. 그때 이제 그게 모델 X였어. 다른 차였으면 절대 안 죽었을 거야. 일반 차였으면 그냥 뒷문 열고 나왔지. 그게 안 됐던 거야. 한번 불이 나니까 이게 불도 안 꺼지고 나 같은 경우는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전기차에 전고체 배터리가 언제 들어갈 거냐는 아무도 모르지만 10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완전 전기차를 다시 사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로 바뀐 다음에 사야겠다. 지금 좀 위험하다라는 좀 인식이 있고 팔콘도어는 나한테는 전혀 장점이 아니고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자율주행은 진짜 장점인 것 같아. 자율주행은 나도 모델3 타면서 한 번씩 사용해봤는데 그건 괜찮은 것 같아. 굉장히 아직까지는 근데 완전히 손을 놓을 정도는 아니잖아. 자율주행이 아주 큰 장점은 또 나에게 또 아니고 가끔 쓸 때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구매를 고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세 번째는 자율주행이 그나마 좋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자율주행을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고속도로에서 써보면 얼마나 편한지 모델3만 타봐도 알 수 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점점 학습을 하고 있고 점점 완벽해지고 있고 2-3년 후에는 레벨 4 정도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관점은 좀 다른 게 자율주행이 언제 구현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현되고 나면 전 무조건 테슬라를 사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이 손을 거의 떼고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는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제도와 규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하나만 보고 테슬라를 구매하기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속력 같은 경우는 빠른 건 좋은데 그렇게까지 빠른 형은 일반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형은 레브릴 2를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은 레브릴 2를 언제든지 살 수 없거든. 그게 달라 일단은. 구매력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난 존재한다고. 장점 하나 또 있다. 오디오가 겁나 좋아. 너 되게 솔직하다. 너 매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할 사람들은 하고 해놓으면 또 좋은 거는 뭐 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일반적인 BMW 뭐 5시리즈 벤츠 E클래스 이런 것보다 훨씬 좋아. 방음적인 부분도 방음도 잘 돼 있어? 순정이? 아무것도 안 한 건데 느꼈을 때 그렇게 시끄럽다고 느꼈죠? 사실 서스펜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노면의 진동을 잘 걸러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어. 안전성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면 이 차 사면 안 돼. 이미 형을 보고 이 차를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알 보고 만드는 거야. 엘런 머스크가 되게 똑똑한 게 고급차잖아. 1억 4천짜리 차면 1억 4천짜리 차를 살 때 아무리 만들어도 마감 품질도 안 되고 안락함도 안 되고 여태까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값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얘들이 자율주행이 어쩌고 신기술이 어쩌고 이런 명분을 줘야 돼. 이거는 정말 옳은 구매였다라고 합리화하고 싶어하는 그 성향이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럼, 명품 살 때 나 그냥 된장녀에서 명품 사 이런 사람 없잖아.
있잖아. 명품이 역사가 어쩌고 무슨 히스토리가 어쩌고. 근데 솔직히 히스토리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그냥 뭐 남들한테 과시하려고 사는 거잖아. 재질이 어쩌고 이런 명분을 줘야 되거든. 그 명분을 잘 준 거지. 앨런 머스크를 비롯한 그 테슬라 팀이 굉장히 똑똑한 거지. 문제 설정 자체를 바꿔버렸잖아.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자율주행이 아직 테슬라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과 제도의 이슈도 있고 현재 이것이 대체 불가능한 테슬라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테슬라가 1억 원 이상 시장에서 아주 빠르게 안착을 했는데 그 마켓 포인트가 굉장히 천재적이겠다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를 구매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답이 없는 하자와 단차, 이상한 서비스 정책과 부품 수급 문제, 안 좋은 승차감 때문에 차의 기본도 안 돼 있다라고 하면서 이탈해버리죠. 뭐 저도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러나 테슬라는 좋은 차란 무엇인가의 문제 설정을 바꿔버려요. 자기들이 어차피 승차감이나 뭐 단차나 이런 부분에서는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영역으로 고객들을 유인하는 전략을 펼쳤죠. 좋은 차란 단차가 잘 맞고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성능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고 미리 지향적인 기술들, 예를 들어서 오팅이나 자율주행 같은 것들 잘 작동하는 움직이는 IT 기기라는 걸 강조했죠. 테슬라는 자동차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했고요. 기존 시장 플레이어들이 보다 안락한 차를 만드는데 천문학적 비용을 쏟는 대신에 자신들은 진정으로 미래 차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내러티브를 팬덤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선도적인 이미지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테슬라는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책이 탑을 달리고 있고 이런 테슬라의 주장과 문제 설정을 뒷받침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뛰어난 IT 인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한 곳이 테슬라이고 스페이스X고 구글이라고 합니다. 진짜 테슬라가 주가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구나. 완전히 다른 것 같아. 문제를 설정하는 방식도 다르고 똑똑한 것 같아. 어쨌든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뭐 나는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좀 비판을 좀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앨런 머스크가 천재지.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랑 컴포트로 탔는데 우르스보다는 편해.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봤을 때 뭐 X5나 이런 전통적으로 되게 쫀득쫀득하면서 편하면서 차가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승차감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절대 아니다. 그건 아니야. 아직 멀긴 했어. 근데 전보다는 나아졌다. 그냥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영화관이라는 기능이 있어. 영화관에 가면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이거 두 개는 안 해서 모르겠어. 주행 중에는 자동으로 멈추지. 그치. 앞에는 멈추는데 뒤에는 또 잘 봐? 말도 안 되게 빠른 거야. 진짜 핸드폰보다 빠르다니까. 뭐야, 빠르다. 오디오 음질도 좋기 때문에 싱크도 맞아. 화질도 좋고 유튜브도 재생 그냥 되고. 빠르다. 팔콘 도어 왜 안 열릴까? 팔콘 도어 여기 모델 X라고 이렇게 다 써져 있고 뒤에 앉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차고 나면 되게 위험한 도어잖아. 닫기 버튼 누르면 닫기 버튼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미래지향적인 캡슐 로봇 같은 거 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 작은 게 있구나. 원래 이게 구형에도 있었어? 아니 없었어. 요번에 새로 생겼어. 여기 노래 볼륨도 조절 다 되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야. 속도 이렇게? 봐봐. 앞뒤가 따로 놀아. 같이 나오잖아. 같이 나오게 할 수 있고 다시 오픈하면 앞뒤가 다른 거 틀 수도 있어. 속도가 그렇지. 근데 겁나게 빨라. 여기랑 여기랑 컴퓨터가 두 대가 들어가 있는 거네. 한 대로 하는 거 같은데? 한 대로 하는데 이제 화면만 분할해서 하는 거야? 분할해서 되더라. 앞에 그렇구나. 뒤에 따로도 쓸 수 있더라고 해보니까. 아 그리고 위에 이렇게 창문이 뚫려 있구나. 뒷자리에도 야 되게 뜨거워. 야 만져봐. 아이 모든 차가 썬루프는 다 뜨거워져. 아니 근데 이게 되는구나. 얼굴에 바로 이렇게 닿으니까 이게 캘리포니아 스타일이야. 내가 보니까 이 모델 X는 뭐 피부암 재단에서 나오셨어요? 뒤에가 3열만 접어놓으면 그래도 트렁크 공간이 꽤 넓네. 이게 그리고 차박이네. 7인승은 또 전기차니까 또 차박할 때 좋잖아. 기름 때울 필요 없이 그치. 그냥 전기로 하는 거니까. 매트 이제 구매해가지고 여기서 좀 자보려고 나는. 그래서 이거 탈출은 어떻게 해야 돼? 불나면 탈출로 알려줄게. 이거 탈출 여기 스피커 커버를 뜯어야 돼. 일단 커버를 이렇게 뜯으면 이 안에 여기 보이지? 케이블 얘를 땡기고 강제적으로 열면 여기 돼. 이거 줄을 땡기라는 거잖아. 요거 야 근데 저거를 일반 사람이 어떻게 하냐? 불난 상황에서 연습을 해야지. 차를 연습을 해. 스피커를 뜯은 다음에 저기서 줄을 잡아당겨야 되는구나. 저거는 진짜 알 수가 없다. 물론 나는 모델 X 내가 오너면 저거를 가족들한테 연습을 시킬 것 같긴 해. 혹시 모르니까. 아니면 빼고 타던가. 아니 빼고 타는 건 좀 그렇잖아. 그거 말이 안 되지. 3열 맞춰볼까? 3열 타주세요. 잠깐만. 와 이렇게 접히는구나. 버튼을 누르면 요게 돼. 3열 있긴 있네 여기. 야 뭔가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이거 탈 수 있는 거 맞아? 너 그리고 머리가 지금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거 보이냐? 연서가 이거 3년은 좀 아니다. 차고 나면 다리부터 아작나겠다. 야 정형외과 협회에서 나오셨어요. 내가 이걸 왜 자세히 보냐면 3년을 탄다라고 했을 때 안전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땡겨가지고 이 정도로 붙으면 사실 불편해서 못 타. 3년은 장거리 말고 좀 짧은 거리 탈 때 쓰면 쓸 것 같아. 3년을 넣기에는 좀 차가 너무 작다. 길이도 좀 짧고. 테슬라의 셀링 포인트가 되게 천재적이었다. 문제 설정 자체를 바꿈으로써 테슬라를 구매하는 팬덤이 움직이는 IT 기기다라고 인식하게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기존 자동차 플레이어들이 잘하고 있던 분야에서 딱 회피해가지고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죠. 그래서 문제 설정을 완전 바꿔버렸고 셀링 포인트를 바꾼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모델3를 아내의 차로 2년 정도 타보고 느낀 거는 아직까지도 화재 시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이거는 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고 이러면 좀 많이 해결될 것 같긴 한데요. 모델S 같은 경우는 불이 났을 때 뒷자리가 아예 안 열린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스피커 커버를 뜯고 안에 있는 비상줄을 잡아넘겨야 문이 열리더라고요. 특히나 아이를 카시트에 꼽고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에게는 이 문제가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가격 대비 승차감이 좀 별로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저는 모델X를 구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모델X, 우리가 3열도 둘러보고 앉아보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아주 간략하게 해봤는데 총평은 어떻습니까? 너의 관점에서.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가속력, 뒤에 팔콘 윙 도어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 가격대에 가격을 떠나서 대체제가 없다. 가격도 내 나름대로는 싼 것 같다. 근데 물론 하자나 부품이 빠져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는 그게 거슬리지 않고 내 선에서 충분히 다 해결 가능한 또 일을 하니까 나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차인 것 같다. 승차감에 있어서는 테슬라는 앞으로 한 2-3년 정도 지나야 더 좋아질 것 같아. 3열이 약간 좀 실망. 3열을 넣었는데 실제로 성인 남자가 타기엔 좀 힘들고 탔을 때 다리랑 머리부터 아작날 것 같아서 사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인체공학적인 설계, 안전에 대한 설계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창문, 피부암 발생 확률을 높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햇빛을 더 받아야 되는, 아무리 그 프라이버시 글래스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거 뜨거워요, 뜨거워. 유리로 차단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게 제 생각이고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저도 테슬라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회사 자체는 너무나 좋은 회사고 혁신적인 회사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밸류가 굉장히 높겠죠, 그만큼. 그치.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여전히 많이 보이고, 나 같은 경우는 실구매자 입장에서 난 전기차 타고 싶거든, 진짜로. 왜냐면 난 전기차 타고 싶은 이유가 일단 주유소 가기 되게 귀찮고 연비가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전기차를 타고 싶은데 아직까지 딱 구미에 딱 맞는 전기차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구매하고 싶진 않은. 테슬라가 만약에 승차감까지 좋았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살만하죠. 뒷문 열리는 것도 좀 잘 열리고 뒷문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열리면 그렇게 열렸으면 좋겠고 오히려. 나는 팔콘도 사실 겉멋이잖아 이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용성을 챙기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네. 이거는 차가 아니라 컴퓨터 같아? 일반적인 차랑은 좀 괴리감이 있지. 테슬라가 추구하는 게 또 그런 거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지만 그런 걸 용납 못한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이거는 차가 아닌 거지. 모델X 재밌게 잘 탔습니다. 한번 타보세요. 좋습니다.